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SBS 뉴스입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단일화 협상이 접전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피해 호소인 표현으로 비난을 받아온 의원 3명이 박영선 후보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 등록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유선 전화냐 무선 전화냐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층 응답이 많을 걸로 추정되는 유선 전화를 포함하자는 오 후보 측과 무선 전화만 하자는 안 후보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두 후보는 일단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로 각각 등록합니다. 아마 본인의 결단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어제 공개 활동이 없었던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와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후보 등록 따로인 개문발차 상태에서 양측 협상은 이르면 오늘 재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 여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악구 영등포구 종로구를 돌며 맞춤형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무료 메디컬 특구를 지정하고 몽고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몽고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턴키 베이스로 투자해 주길 바라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박 후보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